네, 안녕하세요. 킹콩 선생님입니다. 이번 캐스트는요, 고등학교 1학년,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제 캐스트라면, 뭐, 감성 충전해서 옛날에 뭐, 가슴 따뜻해지던 이야기,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캐스트에 있어서는 좀 급하게, 좀 준비한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퀘네 게시판으로 만나게 되는 학생들의 질문 속에서 학생들이 날짜, 시기, 시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교정하려고 하는 캐스트니까 꼭좀 끝까지 듣고 여러분의 계획에 있어서 착오가 없길 좀 바랍니다.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아마 학원을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현재 고2니까 내년에 수능을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올해 뭐 이제 하고 있는 공부 이렇게 계속 하다가 내년 1월 초에 보통 현강이 개강이 되고 또 내년 1월 초에 인강도 이제 내년도 커리큘럼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현재 고등학교 1, 2 중에서 특히 2학년은 내년 1월 이제 이때부터 현강이 시작되니까 저때부터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게 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해서 수능을 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1년. 1년이라는 건 365일 12개월인데요. 여러분 이말 듣고 좀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 수능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11월 14일 날 수능이 치러지거든요. 그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요, 내년 1월이 아니라 올해 11월 14일부터 내년 여러분이 수능 보는 데까지가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고3이 수험생이 되는 수능 전까지 1년이 남은 시점은 내년 1월이 아니라 올해 11월 14일이에요. 올해 11월 14일부터 365-1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까져 나가는 거죠. 아마 내년 1월 달쯤에는요, 이 365회라는 숫자에서 많은 게 까져 나가서 200일 때 정도가 아마 남는 시점도 가능해질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시간 별로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첫 번째는 우리의 수능 시작은 올해 11월 14일부터가 수능 시작점이다. 올 11월. 이걸 좀 말하고 싶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지금 내가 얘기한 올 11월부터가 이제 365일에서 마이너스 하루가 까져 나가는 거다. 이거는 뭐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정말 좀 절실하게 내가 어떤 목표 대학이 있어서 공부에 대한 계획을 좀 짜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올 11월부터 시작을 한걸 전부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할 거니까 이때부터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할 거니까 그 아이들하고 똑같이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 간극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냥 걔네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열심히 하는 걸로는 되진 않는 거죠. 언제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 사실상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번 여름방학부터 스타트를 남들보다 좀 미리 빨리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들은. 그래야 이때부터 열심히 해서 11월까지 간극을 좁히고, 최대한 좁히고 나서 11월 이후에 좀더 이렇게 뭐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그냥 이때부터 그냥 뭐 1년 남았다고 그냥 이때부터 열심히 하자. 이러면 이게 간극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수능 영어를 할 거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면 이번 여름방학부터 내가 공부해야 된다. 그럼 뭘 해야지 되느냐? 그거는 사실상 나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어법과 구문이에요. 뭐, 어법은 무엇이고 구문은 무엇인지는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겠어요. 그리고 어법하고 구문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은 드리지 않겠어요. 어법하고 구문자 강좌도 있고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서 이거하고 이거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올해 11월부터 이제 제대로 공부가 시작이 돼서 365일 마이너스 1일부터 까인다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요, 거의 문제풀이가 바로 시작이 돼야 돼요. 문제풀이. 그러니까 문제풀이라는 건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해봤겠지만 문제 유형별 접근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빈칸 문제를 풀 때도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좀 다르고, 그리고 전체 흐름이나 글의 흐름 문제도 문제풀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달라요. 그거를 제대로 하는 게 이제 올 11월부터 수험생이라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야지 되는데, 그때 문제풀이를 할 때 이게 막혀서 제대로 읽어야 되는 문장이 결정적으로 이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때 아, 이 문장을 꼭 읽어야 되는데 그 문장에서 구문이 막혀서 제대로 안 읽혀진다면 이게 그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거는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고 구문을 제대로 하고 내가 수험생 고3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생각만 하고 그게 실천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고1, 2 여러분 특히 2학년들 중에서 여름방학부터 수능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름방학 때 많이 해놔야 여름방학 이후에 여러분 2학년 2학기 내신도 있을 거고요. 중간에 많은 학교 행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집안 행사도 있을 거고 무슨 추석 같은 경조 뭐 이런 여러 가지 휴일도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365일 달력을 고1, 2 여러분들 특히 2학년들 중에서 앞으로 내가 공부를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그 캘린더를 딱 놓고 보면요. 절대적인 공부량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고 되게 좁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11월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공부 시간을 가장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이번 여름방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루면 여러분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이 그냥 바로 11월이 닥친다는 사실인 거죠. 이해가 됐죠? 따라서 올 11월에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되고 어법하고 구문 중에서 우선 제가 구문 먼저 얘기하는데 구문을 제대로 해놔야 이때 11월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저는요 구문킹하고 어법킹을 이미 PDF 교재로 무료로 지금 뿌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메가패스 회원이라면 그 구문킹하고 어법킹을 클릭을 강제 수강을 하신다면 우선 PDF 다운을 받으세요. 교재비가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 있을 때 3번, 4번 계속 돌리세요. 러닝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돌린다라는 게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부담으로 다가가지는 않을 겁니다. 강의를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 마인드를 아 이게 이렇게 구문은 이런 거고 어법은 저런 거다라는 걸 머리에 좀 장착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이 구문킹하고 어법킹에 있는 교재를 여러 번 거기 있는 문제를 계속 풀면서 자기 힘으로 좀 할 수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 아직 실력이 완전히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는 혼자서 문제 푸는 게 자꾸 충돌되고 지연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강의를 여러 번 돌려서 혼자 하기 전에 여러 번 돌려서 완전히 만들고 나서 이제 혼자서 열심히 한다.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좀 잔소리 같은데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하고 제가 캐스트 끝낼 건데 어법은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그걸 무조건 틀리고 다른 거 다 맞힌다 이렇게 하긴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절대평가지만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고3이 됐을 땐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다가 어법 한 문제를 위해서 어법을 또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주변의 학원에서 뭐 어법 특강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좀 가서 수강 좀 하시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실 거면 어법킹 교재 다운 무료로 다운받아서 재강좌 돌리시고 해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법하고 구문을 이번에 여름방학 때 충분하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완벽하게 해서 끝내놓고 올 11월부터 스타트를 한다면 좀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박 정도 이상은 좀 치지 않을까, 평타는 좀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공부 많이 해놔야 나중에 편하다는 사실, 그 진부한 얘기를 또 제가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강의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하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서 여러분의 성적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어 강사 킹콩이었습니다.